안녕? 안녕, 안녕? 요즘 제가 맨날 집에서만 방송을 하니까 좀 식상하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지루하지 않은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라입니다. 이불을 잘 개라고 어떤 분께서, 훌륭하신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노라. 밤사이 고생한 나의 스마트폰에게 밥을 줘야겠다. 고생 많았어, 밤새도록. 빰빠바밤 빰빰빰빰 오늘의 첫 번째 순서, 구독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여라 를 진행하기에 앞서 택배 타임! 꼭 필요한데도 굉장히 저렴해서 질렀습니다. 손거울입니다. 물건 넣은 손거울이에요. 예전에 유명하신 분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알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 보세요. 거울인데 이런 USB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범상치 않은 IT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접목된 거울이란 것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폰처럼 생긴 거울인데요. 옆모습을 보면 아이패드처럼 생겼죠, 거울이.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좀 허접하다, 다리가 있어서 얘를, 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90도까지 올라가는 다리가. 오, 이거 조명으로도 써도 되겠다. 우와, 나의 얼굴이 뽀사시 효과가 자동으로 입혀지네. 요 거울 하단에 보시면은 뭐 이런 동그란 게 있잖아요. 동그란 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거울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거울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겠군. 뭐 이런 자아심을 도취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거울입니다. 아침마다 이제 이 거울을 잘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 좀더 깊은 반성과 성숙한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 다른 분들의 도움이 아주 좋은 건데요. 투데이 댓글. 남극, 북극 아직 안 가셨죠? 꼭 도전하셨으면 제가 꼭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roblem. 다음에 코로나 풀리면 유럽, 동남아 아주 자세하게, 길게 하셔서 영상 수백 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방한 생활만 보여주네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위축된 것은 아닌지, 모험왕 이름과 다르게 비난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시라는 뜻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일단 정부에서 집에 있어줄 것을 권고하는 무슨 2.5단계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꼭 나가야 될 만한 일이 아닌 이상 집에 있습니다. 노견에게 심한 운동은 점점점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심한 운동 시키지 않도록 할게요. 모험은 언제? 물음표 캐션에 뉴뉴뉴뉴뉴뉴. 네, 모험은 별이님 혹시 전기자전거 살때 정부 보조금 주나요? 모르겠어요. 자전거에 지워지지 않는 먼지들은 뭘로 지워야 하나요?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일단은 우리 별이님을 혼산을 시켜야겠습니다. 혼산. 나와. 거기를 내려오기가 힘들어, 이제는. 아빠 찬스 써줄까? 아빠 찬스? 자. 택배를 좀 많이 시켰더니 박스가 이렇게 많아. 뭐해요, 거기서?
별이가 혼산을 하는 동안 저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행이 화천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평택에 있는 어떤 산업단지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오늘은 지난번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평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저는 평택역으로 향했습니다. 평택역 산규.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군산역. 이 생선 이름이 뭐예요? 밴댕이? 맛있게 밥을 먹고 서둘러 걸음을 재촉합니다. 제가 군산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연안 여객터미널.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지만 이미 배가 끊겨 있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게 언제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프로방스 모텔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멋진 모텔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합니다. 욕실은 언뜻 봤어요. 근데 뭔가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땅콩 샌드, 샛별이도 반해버린 드링킹 드링킹 욕. 그리고 다음날 새만금 방조제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도로를 달려 야미도에 도착했습니다. 계세요? 와, 밥 좀 먹을 수 있어요? 밥 좀 먹으러 왔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네.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며칠 동안 섬에서 쉬면서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비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을 준비를 하라! 따띠라따라. 유튜브를 틀도록 하여라. 별이 출연? 출연, 출연. 오늘의 메뉴, 정통 떡라면. Whether you're a photographer, a journalist, a writer. 왕창 라면. 우리 별이를 위한 것이죠. 별이님, 당근은 별이의 것이다. 건들지 마라. 딱 지금이다 지금. 이걸 30초 내에 다 먹어야 돼. 30초만 지나도 이제 불기 시작하거든요. 최강 맛있는 라면이다. 이것이야말로 라면의 진면목. 우와. 다 먹었음. 저는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를 두 개를 써요. 하나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건데요. 음식 표면에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가. 그거를 제거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가 된 상태에서 물로 한번 헹궈주고 그 다음에 세제가 묻은 수세미로 이 그릇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비를 피한다며 기차를 타고 여기 남쪽 나라까지 왔는데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떻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며칠 동안 방콕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철양 맞은 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렇게 며칠 동안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비가 멈춘 거예요. 오, 이때다 싶어서 짐을 챙겨서 열심히 달렸죠. 그런데 잠시 달리다 보니 또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빗발이 거세졌고 저는 부랴부랴 근처 마을로 대피를 해야 했어요. 어, 씨. 넘치겠는데, 이거? 어. 뭘로 가야 되지? 그렇게 저는 비를 쫄딱 맞고 바로 옆 동네 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선유도 바로 옆에 있는 섬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마을이에요. 조그마한 섬이고 신시도? 신시도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이대로 탈출은 물 건너가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다음날 비가 개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섬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인프라가 한꺼번에 잘 갖춰진 거죠. 다리도 다 섬 사이에 다리도 다 놓이고 새만금 방조제 때문에 육지랑 연결되고.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너무나 거세던 날이었습니다. 열심히도 영상을 촬영했는데 남은 건 바람 소리밖에 없더라고요. 애들이 다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재밌다. 조금 더 달리다 보니 선유도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최치원의 황금돼지 탄생설화가 깃든 고군산 군도 이곳입니다. 너무나 멋진 풍경에 바람은 어찌나 시원하던지 아기자기한 섬들이 모여있는 게 동화 속 나라 같았어요. 이쪽이 선유도 명품 둘레길이래요. 옥돌해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어촌 마을? 이건 신기하다. 저 기중기 같은 걸로 배를 내리나 보네. 아이고, 여기 자전거가 더 이상 못 들어가나 보다. 데크길이 나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경치가 좋나 보다,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조그만한 섬들이 모여있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든 자전거로 갈 수 있고 어디든 경치가 끝내줬습니다. 이게 아귀예요? 네. 아귀 포, 두 마리, 수포. 우와. 소라? 우렁이? 네.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건 작은 거는 4,000원, 큰 거는 7,000원이에요. 네. 이 세트를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사서 여기 앉으니까 얘가 또 와서 달라고. 네. 맛있다. 아까 여기 반대편에 데크가 있더라고요. 아귀포 3종 세트를 사서는 근처 몽돌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씹어먹던 그 아귀포가 또다시 생각나네요. 되게 귀여운 섬이다. 며칠 동안 모텔방 안에 콕 틀어박혀 있던 저로선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큰 게 있다. 이게 관문 같은 건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래 물들이 엄청난 속도로 막 빨려나가고 있어요. 바다로. 오다가 방조제에서 맞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방조제를 빠져나오니까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달리다 보니까 뭔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냥 착착 나가는 게. 여기 전라도가 평야지대가 많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없어요. 계속 그냥 평지만 나오다 보니까 달리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일단 버스표부터 끊고 어디 가서 좀 시원한 걸 먹고 싶네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부안 시외 버스 터미널. 광주 가는 거 제일 빠른 거 몇 시에 있나요? 네. 모험왕별이 구독자님을 만나기 위해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근처에 어디 들어가서. 버스가 뜨려면 한 시간이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배터리를 좀 충전한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잘 친절하게. 배터리도 충전하고 시원한 팥빙수도 먹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좀 드릴게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논밭이 정말 푸르르더군요. 여기까지가 지난번 저의 마지막 여행 이야기였습니다.